네, 21세기 물의 시대를 맞아 이른바 블루 골드로 불리는 물 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YTN은 조지아 댐 건설 수주를 계기로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물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달라지고 있는 해외 시장 접근 방식을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유럽 조지아에서 우리 기술로 추진하는 렌스크라댐 건설 사업.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해외 진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로 공사 기간만 5년 2개월인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재원의 70%를 아시아 개발은행과 유럽 부흥 개발은행 등이 담당하고 K-워터가 댐을 건설해 36년간 댐을 운영 관리한 뒤 댐과 시설물을 조지아 정부에 넘겨주는 BOT 방식입니다. 렌스크라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36년간 그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서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이 없는 좋은 조건으로 댐 사업을 수주해 공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SRS 우디데시 Инфраструктурული проекти хидроелектро садгори дамоукидებელი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ისტორიაში ბოლოს 15 წლის განმავლობაში რომლის შენელობას საპარტნიორო ფონდი კორეის წყლის კომპანიასთან ერთად იწყებს K-Water-თან. ნენსკრადემი 건설되면 수자원이 풍부하지만 전력난을 겪고 있는 조지아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렌스크라댐의 연간 발전량은 1200기가와트아워로 조지아 전체 국민의 13%인 60만 명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반세기에 걸친 우리의 수자원 기술과 운영관리 노하우가 블루골드로 불리는 물산업 해외시장 개척의 선봉 역할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유라시아 진출에 대해서 현실을 볼 수 있는 아주 큰 기회를 가진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수자원 기술력과 맞춤형 해외시장 공략이 세계시장으로 향하는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